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트롤의 방산과 민간 부문 법인 분할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지부는 모트롤의 소유주인 사모펀드 소시어스 웰투 씨가 민수와 방산 부문으로 나누어 민수 부문의 해외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인 분할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법인이 분할되면 사모펀드는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국내 독자 기술도 해외에 유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